그러면은 조금 이제 보통 분들보다는 자산이 좀 많으신 편이니까 예. 뭔가 좀 부자들한테 뭔가 이런 거좀 찾자면 뭐 혹시 있는 게 있나요? 주변 분들이나 뭐 이런 걸안 했는데 갑자기 뭐 이런 걸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정보가 있나요? 진짜 빨라요, 속도가. 아. 정보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이 사람들이 뒤로, 그러니까 그 돈의 흐름을 뒤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앞쪽이에요. 프론트 쪽이에요. 프론트 쪽이라는 게, 대중들은 다 뭐냐면은, 올라야지 눈으로 보고 사요. 네, 그렇죠. 그래야 자기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이게 이번에 뜬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학습 경험이라 봐요. 그렇게 투자를 해봤더니 위험한데 오르지 않았지만 먼저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투자해서 보니까 그럴 때 오히려 돈을 많이 벌더라라는 그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프론티어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처음 투자하는 거고 이 돈을 정말 잃으면 안 되는 돈이고 긴장하다 보니까 다돈 버는 거 눈으로 보고 나서 그제서야 확실하다고 들어가죠. 비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물리죠. 그래서 물리지 말아야 돼요. 네. 최근에도 그 우영우 한참 이제 아, 떠서 예. 거기도 이제 종목 토론만 한번 들어갔더니 뒤늦게 들어갔다가 이제 물린 분들이 아주 막 지옥에서 아우성대고 있던데.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2021년 1월, 2월 달에 저한테 전화 왔던 게 평소에 저한테 주식을 사도 되냐고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3명 전화 왔거든요. 선생님들 3명 전화 와서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아, 9만 원 넘을 2021년? 때. 예. 아, 9월 넘을 때.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사지 말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주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왜요? 그러니까 이거 10만 원가 몰라 이러고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사도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예, 거였네요. 너는 그냥 사도 된다는 대답을 해라. 그때 충격적이었죠. 그분 사셨나요, 그러면? 샀겠죠, 당연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뭔가 투자를 안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 비싼 가격에 들어왔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사람 심리가 있어요. 대중 심리가 낙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오감. 인류가 옛날에 불이라던가 무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맹수를 만나면 그냥 무조건 지는 상대잖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혼자서 제가 호랑이를 만나면 당연히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예요. 사망 확률이 100%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남냐면 무리 생활을 합니다. 100명의 무리가 달아다니면 맹수를 만나도 살아남을 확률이 99%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맹수들 사냥하는 방식 보면은 뭐 10마리가 사냥한다 그래도 10마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마리만 잡아먹어요. 제일 약한 애들. 예, 제일 먼저 넘어지거나 약한 애들. 그러면 쟤 똘똘 뭉쳤을 때 살아남는 게 유리하더라는 게 옛날부터 DNA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다 돈을 벌고 저 멀리 달려가는데 나 혼자 못 벌고 낙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공포인 거예요. 다 같이 돈을 잃으면 상관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다 죽을 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나만 죽는 게더 힘든 거예요. 나만 죽으면. 예, 그래서 상승장 때가 더 힘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적절한 얘기가 한참 그 비트코인 한참 올라갈 때 다들 저희 회사에서 한 명이 100만 원을 넣었는데 갑자기 이게 300이 됐다. 그 얘기에 팀원이 5명인가 6명이었는데 다 코인 계좌를 만들고 다 같이 들어갔다가 다 같이 이제 조금 한 며칠 좋았어요. 올라가더라고요. 됐다. 우리도 제대로 올라탔다 했는데 다 같이 이제 떨어져서. 다 같이 떨어지면 또 이제 돈독해져요. 그죠. 맨날 같이 코인 얘기하고. 그래도 책을 또 보니까 선생님께서 투자할 때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로 원금을 좀 잃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할때 우량주들은 보통 우상향을 합니다. 뭐 애플 주가를 보면은 뭐 5년 전에 한 40달러, 지금은 뭐 170달러까지 올라가 있죠.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제가 만약에 가장 고점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를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게임스탑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을 아주 최고점에서 잡으면 다시는 안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펀더멘털은 그게 아니거든요. 보통 실제로 캐시를 만지면서 성장하는 기업이냐, 캐시가 없이 오로지 꿈만 가득한 기업이냐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그 꿈만 가득한 기업은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는 그 고점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투자할 때는 매력적인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다시 내가 판단 미스가 났다 하더라도 원금 복구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또 듣다 보니 생각난 게 한참 또 테슬라에 다들 연관할 때 또 동료 중에서는 네. 뭐 루시드 이런 거 사고 뭐 리비안 사고 이런 동료들도 있었거든요. 그 심리가 있어요. 네. 테슬라가 너무 비싸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 루시드로 빨리 따라잡고 싶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900달러면 3배가 되려면 2700달러가 돼야 돼요.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고 루시드가 10달러이면은 3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친구 내가 빨리 테슬라를 사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 낙오감이 무리한 투자를 하게 유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잘못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소장님을 보면 뭐 투자도 또 잘 하시고 네. 유튜브도 하시고 네. 뭐 강사도 하시고 아, 그렇죠. 책도 굉장히 여러 번 쓰셨고 네. 온라인 강의도 하시고 영화 투자도 아까도 하셨고 방송 제작도 메타버스도 또 하신다고 아, 메타버스는 네. 하려다가 메타버스 먼저 붐이 꺼졌어요. 아. 네, 다행히 투자하기 전에 붐이 네. 꺼져서 아. 네, 손실을 막았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하시면서 같이 회사도 또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네. 또 변수가 되게 많이 또 터지고 네. 변동성이 또 투자 시장에 되게 많으니까 이게 같이 스트레스가 또 합쳐지다 보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책에 보니까 콘텐츠 제작 작업, 대본 작업에 집중하셨을 때 판이 큰 대본일수록 부담감이 너무 커서 공황을 느낀 적이 있다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일이 그건 거예요. 돈을 벌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조금 더 무리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저도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들을 많이 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빠른 성장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버겁죠. 항상 버거운 일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대본을 다 써주세요. 네. 한 달 안에 대본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뭐 제가 뭐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도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와 이거 대본 일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 같다. 이 감정이라든가 투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은 압박해오고 잘 만들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공황이 오긴 오더라고요. 예전에 그 안나카리나 공연을 보는데 뛰쳐나갔어요. 그래요? 거기가 유달리 뮤지컬장이 더 좁아요. 좌석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나중에 또 했는데 비행기 탔더니 안쪽에 못 타겠는 거예요. 통로에 앉으면 괜찮은데 안쪽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약간 뭔가 폐소공포증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답답함이 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 뒤로 나중에 비행기 탈 때는 저 라운지에 가서 양주를 잔뜩 먹고 타요. 아 그래요? 잠들어야지 탈 수 있으니까. 세상에. 그 정도로 했었고 네.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그릇에 맞는 금액만 해야 되는데 좀 돈이 빨리 늘기도 했고 제 그릇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운용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티를 내지는 않죠. 네. 않지만 머리는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계좌가 많이 복구되면서 머리에 많이 났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난 게 이 정도예요. 아,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네. 났죠. 네. 저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6월 달만 해도 네. 미용실 흑채 뿌려야 된다 이제. 그래요? 네. 이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제 아 내가 그 투자는 좀 금액에 맞는 수준까지 하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금액을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제가 뭐 한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을 때 덤덤하더라. 뭐 벌고 잃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멘탈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금액을 더 늘려도 되고 뭐 내가 근데 아직은 3천만 원을 운영하는데 오르고 내릴 때마다 잠을 못 자고 긴장되고 떨리고 막 온갖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고 이런다면 저는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더 늘리면 큰일 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은 금액을 더 늘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하는 수준에서 한동안 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또 그 주식 하시는 분 영상을 봤는데 총 자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또 주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늘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정도는 또 안 되는 것 같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슈퍼개미들 보면은 부동산 지분이 꼭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도 너무 리스크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주식으로 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워렌 버핏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그냥 그러니까. 막 집어넣는데 저도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일종의 헤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가 좀 잘 안 돼서 자산 가치가 많이 쪼그라들었다 네. 하더라도 이 사업에서 들어오는 캐시카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저점에서 물타기가 또 되는 거예요. 뭐 아까 말한 대로 부자들은 위험한 시기에 현금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업을 해야지만 그렇게 캐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 구조를 맞춰서 지금 제 회사가 투자랑 사업이 이제 서로 해지를 걸어주는 거죠. 어느 정도 하긴 또 자살이 좀 불어나면 또 그런 게 필요한가 봐요. 다들 네. 보면.